시작하고 내비 이런 거 쓰는데 내비게이션 안 틀고 모르는 길 갈 수 있어요?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30대에 제 자영업을 할 때는 거래처 한 2, 300개를 전화번호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외웠어요. 예, 외웠어요. 거의 외웠어요. 외워서 전화 막 눌렀죠. 그랬는데 자기 전화번호 외워요? 예, 남편 전화번호 알아요? 뭐라고 써졌죠? 전화기에 남편. 예. 어떤 친구는 귀신 이렇게 썼더라고요. 무슨 귀신인지 잘 몰라. 예, 그렇게 돼 있지 못 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어떤 기계의 어떤 하수인이 되기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응용해서 나의 비즈니스로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좀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리고 챗GPT 자체는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이고 이들이 알고 있지만 사람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너무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뀐다고 막 겁먹고 안 되겠다. 나는 나이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거의 한국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노인당에 가면 72살 할머니가 갔더니 애들은 저 커피나 타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예, 그런 정말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실버 산업부터 실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녀들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엄마들이 더 경제력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바뀌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하루 정도 마음 먹고 공부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분야도 하고 애터미를 하면서도 내가 막 이거 못하니까 젊은 파트너한테 또 스폰서한테 시키지 말고 시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시키지 말고 내가 해보자 이런 노력들 내가 이제 아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안 죽는 게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웬만하면 다 살려놔. 웬만하면 다 살려놔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요. 와 우리가 어머니 나이가 됐을 때는 과연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자금들이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은 4시간을 검진을 다 끝냈어요. 치매 테스트까지. 근데 무료예요 무료. 너무 놀랐어요. 그거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 낸 거 가지고 다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의료보험 혜택이나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곳이 없다는 거를 정말 저도 이렇게 체험했거든요. 이번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보니 거기다가 등급이 탁탁탁 노인네들 등급 나와서 국가 혜택 다 줘버리고 모든 비용의 85%를 국가가 주더라고요. 예. 와, 그게 공짜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뭐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유대인보다 머리가 좋은데 사라지겠어요? 예, 지금 방법 찾고 있죠, 그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야 한국 사람들도 열정이 넘쳐가지고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시스템은 좋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을 때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고 죽어야 되는 시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야 돼요. 맞아요? 네. 예, 죽을 때까지 세금 내실 거죠? 네. 세금 내야 돼요. 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는 달이잖아요. 네. 우리도 막 모든 자료를 연봉이 좀 높으면 기장의 의무가 있어요. 연봉이 낮을 때는 그냥 책정해서 환급 대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담당 세무사에게 막 보내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다른 친구도 전화가 왔어요. 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세금을 아 뭐 나라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간대. 예 네,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예 네, 많이 내야 돼. 많이 버니까 많이 내지. 예 네, 그거는 국민의 3대 의무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서도 저도 절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애터미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일반인이 그냥 평범한 서민이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고 그 나의 자산 시스템을
자식들에게 3대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없거든요. 예,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저 뒤에서 안 들린다고. 예, 목소리 큰데.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세상은 너무 AI로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이 이제 아주 심플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주 심플해졌다. 어떻게? 그냥 세상을 돌아가는 키는 결국은 디지털 세상으로 이미 이주해버렸다.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로 와버렸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소리가 잘못됐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 AI 시대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됐구나, 모든 게 AI가 우리의 모든 하루 종일의 어플들, 여러분들 눈 딱 뜨면 뭐 해요? 핸드폰 카톡 왔나?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이거 보잖아요. 계속 거기서 우리는 그 안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과연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뭐 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웹 1.0, 2.0, 3.0 시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웹 1.0 시대에는 주산학원 갔어요. 네. 네, 주산학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주산학원 가야 공부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래봬도 제가 주산 1급이에요. 1급. 네. 1급이나 했어요. 1급이나.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하도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또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다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 그랬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서 이제는 이렇게 웹 2.0 시대로 와서 모든 것들의 현재의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모든 카카오톡, 네이버 모든 것들의 시대에서 웹 3.0과 2.0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로 지금 와버린 거예요. 와버렸는데 이런 모든 공간, 이제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플랫폼 경제로 들어가서 택시 뭘로 불러요? 저도 카카오 택시, 지방 가면. 그죠? 카카오 한번 대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카카오 택시가 스탑 됐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 돈만 쓰는 거예요. 애터미가 없었으면 계속 써야 돼. 모든 플랫폼에 들어가서 계속 써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디지털 노마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애터미라는 정말 놀라운 이 쇼핑몰을 알아들은, 특히 여기에 6학년, 7학년, 저는 탑 라인에는 8학년 직급자도 계신 걸로 알거든요. 정말 이 애터미를 알아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열려있는 분이고요. 복받을 준비가 끝나 있는 분이에요. 애터미는 예를 들어서 다 임페리얼 마트까지 가면 땡큐죠. 근데 다 안 가도 돼. 예를 들어서 아, 난 90살이 됐는데 로얄까지 할 거야. 꽝이에요? 아니죠. 2-3천만 원 빵빵하게 들어올 건데요. 꽝이 없는 로또다. 오토 판매사까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노동의 90%를 집어넣는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란 내가 세일즈를 마스터해버리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좀 팔아야 돼요. 제품을 이거지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품을 이동하는 거고 나의 그물망 세일즈하고 다르죠. 애터미는 시줄 날줄을 짜는데 매개체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시줄 날줄이 안전하게 월 200에서 300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주 어떻게 팔든, 요즘 분당에서 뷰티 클래스 하죠. 그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오늘은 오토 세미나에 이런 명강사가 온다, 로얄 크라운이 강의한다, 오늘은 강의를 파는 거예요. 강사를 파는 거예요. 세일즈를 마스터해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 아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하지 말고 세일즈를 완전히 마스터해버려요. 그러면 200, 300까지 그 기술이 딱 몸에 익고 애터미의 문화가 몸에 익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 왜 쉬우니까. 예.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결혼한 이후에 시어머니가 아무렇게나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뭐를 묻혀주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가 어깨너머로 배운 걸 하니까 간이 안 맞더라고, 내가 하니까. 어머니는 몇십 년간 그 나무를 묻히신 거죠. 애터미가 그렇듯이 맛이 나야 돼요. 그런 맛을 키우는 게 문화를 완벽하게, 내가 애터미 옷을 쫙 입어버려. 팔을 한쪽만 끼고 있어. 발만 한쪽만, 바지 한쪽만 넣고 있어. 그래가지고 애터미가 어렵니 쉽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가 되어지면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애터미는 소문에 흔들려. 왜? 제가 이렇게 지방의 파트너를 만들다 보니까 스폰서들이 후원을 가서 후원을 하고 스폰서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 저는. 올라왔는데 그 파트너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일주일간. 나가니까 애터미 돈 안 된다. 애터미 어렵다. 누구는 하다 말았다. 소문에 막 휩쓸린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애터미를 하면서 내 주변에 애터미는 실패는 없거든요. 자신이 포기할 뿐이거든요. 문화 적응 안 되고. 이 애터미 레시피대로 애터미 빵을 구워야 돼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구워야 되는데 우리 집 버거를 구우면 안 되듯이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는 척을 하다 보니까 이 빵이 구워지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옷을 애터미 문화를 착 내 몸에 맞게 착 입어버려야 되는데 한 팔만 걸치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렇게 하고 안 된다 그러는 그 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제 좌우라인에도 포기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갈 사람은 자기가 가기 위한 이유를 많이 대고 애터미를 할 사람은 할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에린이에게 지방에 있는 에린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애터미를 하다 말은 사람, 실패한 사람, 애터미 돈 안 된다는 사람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내 연금을 책임질 거냐. 그리고 지갑 열어봐 해라. 아무도 나보다 지갑 두둑한 사람 없더라. 나가서 애터미 비비부를 한 사람이 나가서 반짝반짝해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3개월, 6개월 후에 어디에서 만났더니 완전히 피부부터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왜? 앱솔루트도 못 사. 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자기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같이 어려울 사람 동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귀신 작전을 하는데 그게 절대 꿈도둑들에게 꿈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시청 공무원인가 그런데요. 25년을 채우지 않아서 3년을 더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 25년을 채워야 되냐 했더니 25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금 200이 안 나온대요. 애터미 25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하기 전에 스폰서가 안 계셔서 저 직대 스폰서가 멀리 계시고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스폰서가 안 계셔도 상위 스폰서들과 함께 애터미를 했는데 제가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8개월 만에 됐어요. 저는요 제가 얼마 만에 된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본사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오토세일즈 마스터 8개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좀 잘 해보고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좀 빨리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 우리가 우리 탑그룹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단장님 안 계실 때 본부장 총장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단장님 안 계실 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본부장이. 리더스 클럽을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빨리 가라. 저는 리더스 클럽을 2년 2개월 만에 갔고 거기서 1년 반 더 해서 로얄 클럽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좀 부지런히 달려버린다. 내 비행기를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한 380km 이상 달려야 비행기가 이륙하거든요. 내 에너지, 연료의 3분의 1을 써버린다 하잖아요. 그렇게 전력 질주에서 띄우는 기간이 오토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때 전력 질주에서 뛰지 않으면 이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가다가 서다가 80km 가다가 100km 가다가 150km 가다가 아유 힘들어 또 80km 이러니까 380km가 나지 않으니까 이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륙을 하려는 순간 이륙을 시작했다 그게 오토세일즈 마스터예요. 이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가라앉진 않아 더 뛰어야 되겠죠. 그죠? 예. 어떤 사람 20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200만 아 이것만 받고 이러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가라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결국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과연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안 되겠죠. 이런 플랫폼을 내가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공부와 재산과 능력과 스펙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이 디지털 노마드들을 모아서 디지털 유목민들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면 첫째 우리 여기 계신 모두는 애터미 같은 플랫폼을 나는 그 이상 만들 수 있다. 그럼 애터미 할 필요 없죠.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들었더니 이 안에 들어와서 각각의 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해요? 본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근데 눈 질끈 감고 안 해. 그러니까 어렵지. 왜? 계속 진화하니까. 진화하니까. ABI 시스템, 뷰티 클래스. 저는 뷰티 클래스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갔더니 총장은 나 혼자 왔더라고. 예, 세일즈 마스터들이 총장님이 왜 왔어요? 이러더라고. 예. 왜 오기는 나도 배워야지 이랬는데 뷰티 클래스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초뷰카 시대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 없으니까 큰 챕터들만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세부적으로 보고 저는 이렇게 소설이 아니면 여러분들 책을 처음부터 다 읽으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부터 보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보고 아 정말 이렇게 과연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고 쓴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가 애터미를 믿고 신뢰하고 하고 있지만 완전한 확신이 딱 발바닥 뿌리 끝까지 딱 생기더라고. 초뷰카 시대가 뭐 나왔다 하던데 이러시면 안 되겠죠. 본사의 모든 프로그램들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들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빠서 뛰어다니지 말고요. 바빠서 뛰어다니지 말고 내가 오늘 오전에는 일정 잡지 말고 이걸 공부하자.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하자. 파트너와 함께하자. 계속 여러분들이 문화 적응에 힘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골프장 담벼락에 가가지고 자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떻게 팔만 아픈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골프장 갔다 왔다고. 그 애터미 다 떠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이제는 결국은 이 생태계 안에서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서 우리는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되는 건 뭐죠? 결국은 우리가 그 내가 생산자가 되어서는 내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내 자존을 살릴 수 있는 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일을 다 가르쳐줘. 타사들은요 그룹장 예를 들어서 노정구 단장님 같은 분 그룹장들이 뭐 한국 여기 애터미 같으면 임페리얼 크라운 이런 분들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용 많이 들고 에너지 쏟아붓고 또 파트너들 다 같이 일해야 되고 하지만 애터미는 그냥 ABI 시스템 화요일 날 10시에 들어오세요 하고 띄우면 그거 열고 파트너와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면서 뭐라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이 듣는 게 중요해요. 같이 들어야 돼. 스폰서님. 나는 모든 시스템에 참석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왜 안 되죠? 지 혼자 들으니까 안 됩니다. 지 혼자 들으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해낼 수 있을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뭐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요. 조그마한 도시들이 애터미 하다 말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난 열에 10명 이상을 만났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애터미 할 때보다 때깔이 완전히 다운돼 있어. 예. 아줌마들은 피부는 완전히 민간인으로 돌아가 버렸어. 우리 애터미 얼굴은 민간인 얼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아닙니다. 제가 해외 가면요. 자꾸만 나이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49살까지 열심히 세웠는데 세다가 잊어버렸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피부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 몽골 파트너는 한국말 잘 안 되니까 저를 말할 때 줌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저기 얼굴이 하얀 그 총장님 이렇게 말해요. 예, 몽골어로 하니까 그렇게 통역을 해주더라고. 이름 모르는데 얼굴이 하얀 총장님. 근데 애터미 제품을 모든 제품이 너무너무 좋지만
저도 어제도 우리 소비자를 한 분을 쭉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하다 보니까도 저도 그걸 컨설팅 하다가 메모를 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도 제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 무서운 디지털 노마드가 우리가 그냥 유목민으로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지갑을 다 그냥 앵꼬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다. 근데 이거를 왜 이 손을 예전에 살았던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절대로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 박한길 회장님 이번 석세스에서 그랬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이게 제발 요것만 변하면 되는데. 그죠? 이건 나예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뭐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제는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가 AI와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너무 고마웠다, 수고했다 이러니까 아이 천만에요. 이렇게 챗GPT가 답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아이 너무 놀랍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쇼핑을 하면서 과연 내가 플랫폼에서 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100년 이상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하든 직급을 가고 또 수입이 올라가고 월천댁만 돼도요. 우리 손자들이요. 자기 책상 위에라든지 자기 방에라든지 집 거실에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딱 걸어놓는다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매월 이렇게 받는다. 저도요. 아들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창들은 뭐 어디 박사 명문대 박사 그런 아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있어도 언제 승진이 안 되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을 엄마들이 대학교를 명문대 넣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미국에서 중1부터 시켜가지고요 입시 걱정 한 번도 안 해봤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아들이 직장에서 뭐 그만둔다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해봤어요. 예 걱정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하고 있어요. 물론 애터미 회원이죠. 그런데 그 코드를 다음에 며느리라도 손주라도 아들의 코드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아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저는 시켰을 거예요. 근데 또 자기 분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원할 때 시키려고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아들이 사준 멋진 스카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본사 원데이 세미나에 환영사 할 때 일부러 그 스카프를 메고 예 환영사를 하고 예 그 에르메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미국에 보내줬어요. 예 스카프가 너무 이쁘다. 근데 나는 세미나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 엄마 굿굿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 친구들처럼 야 우리 아들이 정말 직장을 그만두거나 미국에서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뒀는데 어쩌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들 뭐 하고 싶냐? 어떻게 하고 싶냐?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 우리 아들 성향에는 이렇게 말, 엄마, 세계 일주를 한번 하면 안 될까?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좀 아들이 놀라운 금액을 좀 지불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와라. 매월 이렇게 주겠다. 세계 일주를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와. 찾아와서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니까 땡큐고. 갔다 와서, 제 생각에는 돌고 와서 아, 우리 아들이 좀 금융통이라 아마 대차대조표를 잘 쓸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무래도 좀 할 만한 게 마땅히 없네. 예, 그렇게 말했을 때 간단하죠. 뭐라고 하면 되죠? 애터미 하면 되죠. 애터미 하면 되죠. 예, 엄마를 잘 만난 덕에 아들의 좌라인 전체가 해외 몇십 개국 좀 들어있어요. 예, 저는 그냥 주지 않을 거예요. 대가 지불을 톡톡하게 시키고 예, 완전히 그렇게 좀 시키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너무 기쁘죠. 아들이 실직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고 제발 실직만 해라. 예, 그러면 너무 좋겠다. 미국에서 막 확 펼쳐라. 예, 미국에서 남미 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가 좋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죠? AI 때문에 사라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피아니스트야. 저 사람 어떻게 우리 노성은 본부장님 얘기 나오잖아. AI가 그냥 작곡도 해버리더라. 미술도 그리는데 미술 경매장에서 그냥 대단한 유명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 AI가 그린 작품이 더 비싸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창의적인 직업들, 근데 창작하는 거는 AI는 못할 것이다 라고 10년 전, 5년 전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돼버렸어요. 그림, 음악, 디자인, 글쓰기, 이 창작 이런 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되는 게 있대요. 사람과 사람 간에 아까 얘기한 하이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육체 노동도 그거 만들어내려면 아주 오래 걸린다. 인간이 하는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어요. AI는. 단 그들은 그냥 입력된 거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다가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위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를 이 공부가 너무 쉬워요. 애터미 안에서는 다른 데 뭐 특별히 안 가셔도 돼. 애터미 안에서 하는 거 다 그 챗GPT를 응용할 수 있는 것들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아서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전 세계 프로그램이 티칭의 시대가 끝났어요. 가르치는 시대는 끝나버렸다. 러닝의 시대. 자율학습 프로그램으로 가야 돼요. 자율학습 시대로 간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졸리면 안 되는데 강사가 잘못된 거야. 강사가 잘못된 거야. 예. 저는요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 제 강의 때 졸면 안 돼요. 예, 졸면 안 돼요.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겁먹지 말고 예, 디지털 세상으로 흠뻑 젖어서 어려우면 하루씩 한낮씩 시간을 내서 애터미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연 애터미 안에서 어느 부분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팀과 함께 100% 200%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나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어디쯤 가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이 애터미의 멋진 케이크를 꼽는 이 애터미의 레시피 중에서 내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잘했는데 안 됐대. 다 잘했는데 안 되면 그거는 애터미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왜 안 되지? 이거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져버리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계속 새로운 거에 접목하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나의 뇌가 굉장히 진화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엔 특효입니다. 새로운 공부. 안 해봤던 거, 안 들어봤던 소리.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늘 갔던 길로 가면 저도 좀 이렇게 연극도 하고 이래서 좀 예능 쪽에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갔던 길로 가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안 갔던 길로 가. 그러다가 헤매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 갔던 길을 가보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내가 새로운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한 노력 그 정도는 해야 애터미가 쉬워진다. 과연 내가 오늘 이런 오토 세미나에 오셔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애터미를 버릴 건 버리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내가 또 포기해야 될 것들 결국 애터미는 리더 게임이에요. 리더는 뭐냐면요. 리더는 주변 정리를 빨리 끝내는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맨날 어떻게 그 많은 100가지 200가지 이유가 다 달라. 다 달라.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를 빨리 끝내고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3년 집중해라. 3년 딱 집중하는데 뭐 다 하면서는 못하는 거죠. 하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새로운 저의 이제 두뇌 개발
저의 어떤 전략적 사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 때 대형센터에 아무도 안 오는 깜깜한 코로나 시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서도 센터를 지켰습니다. 제가 센터장이니까. 그렇게 지켰는데 어느 날은 이건 우울하겠다. 예,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몰라. 그렇지만 언젠가는 얘가 끝나겠지 하면서 센터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요일까지도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좀 더 다른 나의 에너지를 좀 이동시키고 또 그걸 응용해서 애터미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헬스클럽에서 PT를 꾸준히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리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예, 그러면서 또 단백질도 나오니까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악기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레슨을 이제 국립국악원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는데 주중에 제가 연습하고 숙제가 많아요. 예, 숙제를 요즘 막 바빠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고 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도 열리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면서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막 오프라인이 막 열려서 애터미를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의도대로 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왔다. 그게 애터미가 모든 장을 우리에게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뭐 학창시절의 시험 공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50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학창시절에 내가 막 시험 공부하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어쨌든 애터미가 다 펼쳐놓은 이 장 안에서 내가 이 가치를,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 애터미는 나에게 200만 원, 100만 원 주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내가 요만큼 일의 양을 채웠을 때 200이 되고 어느 만큼 채웠을 때 1억 클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월 1000만 원 되고 싶은데 안 됐다 하는 분은 그만큼의 일의 양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얼마만큼 채우는 그 기간 동안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 채워지겠죠. 800이 700이 되고 600이 되고 900이 됐다가 또 1000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액셀레이터를 꾸준히 과속을 막 해서 사고를 내라 이게 아니고 꾸준히 밟아서 내 실력에 맞는 속도를 내라. 그런데 애터미는 어마어마하게 진화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인재들이 우리의 모든 내 성공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월급 주지 않아요. 우리 애터미 직원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런데 애터미는 하늘에서 헬기로 돈을 뿌려요. 어떻게 해요? 맨날 신제품 나와. 맨날 신규 유입돼. 세계 지금 유럽이 EU 연합 들어있지 않는 리텐슈타인, 스위스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31개국이 열려버렸어요. 25개국 플러스 31개국 하면 얼마죠? 56개국이 열려있잖아요. 벌써 100개국 중에 하프라인을 통과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안 열어준다고 시위해요. 예, 너무 놀랍지 않아요? 화장품, 해모임, 우리 한약들 예전에 서양 사람들 안 먹었어요. 근데 해모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세계 공룡이에요. 저는 해모임을 개인적으로 진시황이 찾던 블로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너무나 체험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대단한 제품들로 전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애터미는 하늘에서 계속 우리에게 툴들을 계속 수많은 도구를 뿌려준다. 근데 내가 얼마만큼 준비돼서 알아듣고 알아서 알아야 이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전등을 내가 좀 가져가려면 이거 여는 법, 뜨는 법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화살 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만 준비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제는 기술이 개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소망과 꿈이 이 기술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예. 기술한테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들 이런 것들이 이 기술들을 응용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겠죠. 이 기술을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시대로 준비하려면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고 공부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정말 저는 애터미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낼 텐데 여전히 안티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티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방의 어떤 파트너의 파트너가 옛날에 자석료를 했던 분을 초대해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계속 안티를 한 거예요. 제품 써라 했더니 왜 제품을 써야 되느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로얄클럽인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를 듣고 왜 가난한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랬어요. 어디를 가난한 사람 따라갈 거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 하니까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챗GPT와 함께 내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그런 시대로 왔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꾸준히 얼마만큼 이 문화 적응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런 분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가서 계속 카톡하고 주문 받으면 안 돼요. 한 개도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면 변화하지 않아요. 앉아있다고 나는 시스템에 참석했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 뭐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부들은 우리 식탁 주변이나 옷방이나 어딘가에 내가 내 공간을 좀 만들어서 공부할 필요도 나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식탁에서 우리는 막 뭐 하잖아요. 책 보려면 식탁에서 하고 침대에 누워서 보면 잠자는 거거든. 그게 잠자려고 책을 보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옷방 옆에라도 요만한 탁자라도 책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공부를 하면 이 회로도가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연간 여러분들의 꿈 목표에 내가 내년에는 10권의 책을 읽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꾸준히 쫙 읽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 책을 한 10권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책을 두 권 읽은 사람은 세 권 읽은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타이밍 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흔들리기 딱 좋은 거예요. 투자 쪽에도 보면요. 투자 쪽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안 보는 게 좋거든요. 흔들려요. 큰일 나요. 그런데 정말 부자들은 그런 거 유튜브 안 해요. 워렌 버핏이 유튜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 소문에 또는 막 그런 정보들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정말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 모든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완전히 활용하면서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교보문고나 서점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요즘 커피 잘 마시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 방의 절반만한 테이블에 신간들이 있어요. 서서 그냥 쫙 좀 목차만 보더라도 내가 볼 책을 한 10대권 고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 교보문고에다가 좀 볼 게 너무 밀려가지고 좀 보고 나서 살려고 책을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세상에 지금 한 40권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또 6월 달에 또 좀 한 10권쯤 또 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고른 부분들도 조금 변화해야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플랫폼을 내가 공부도 하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안정적인 성공을 할 때까지 나의 비즈니스를 살려내기 위한 노력의 공부는 내가 어떤 나의 꿈과 내가 무엇을 기여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뭐죠?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 인생 시나리오는 매일 쓰면 더 좋아요. 근데 저도 매일 못 쓰는데요. 저는 정해놓고 써요. 매주 토요일 일과 마치고 저녁에. 매주 토요일 저녁에.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는 딴 거 하지 말고 인생 시나리오 쓰는 시간에 계속 나의 꿈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하는 책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데 나를 신뢰하면서 써야 돼. 아이고 네가 뭐 이렇게 돼 이러지 말고. 예. 나를 신뢰하면서 써야 돼요. 나를 신뢰하는 비결은 뭐냐. 나를 딱 믿어주는 비결은요.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엄청나게 믿어줍니다. 내 판단을 믿어줍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도 막 이렇게 뭐 주변 분들이 뭐
뭐 그러하냐고 이렇게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싼 화장품 쓰면 얼굴 바뀐다, 얼굴에 그런 거 바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제가 고민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짜 양심을 걸고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적이 없어요. 한마디에도.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를 잘 알겠죠. 저보다 4살 작은 동생이 그랬어요. 언니는 건들지 마. 저 건들면 더 열심히 해. 예, 그랬어. 예. 그러니까 걔가 제일 안티인데 공무원이 교직이거든요. 얼마나 그거는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언니가 하는 거 반대야. 근데 안 하게 해야 되려면 하지 말라거나 언니에게 무슨 말을 했다가는 저건 더 열심히 하니까 건들지 마라. 예. 예,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믿어요. 왜냐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면 내 한 사람이 스타트를 해서 내가 로얄이 됐고 임페리얼이 된다면 확률 몇 프로예요? 100%예요. 나 혼자 시작해서 내가 됐으면 100%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물었어요. 애터미 그거 뭐 성공 확률 몇 프로야? 제품도 초기에 제가 LA 때 제품도 안 써주면서 그 성공 확률 몇 프로야? 하지마 막 이렇게 하고 100만 원쯤 벌 때는 생활비 1000만 원 벗는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그렇게 맨날 출근하는데 그거밖에 못 벌어. 그럴 때 그때 스폰서님의 이 통장을 깔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된다. 정말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 강남에서 버티기 너무 어려웠어요. 아줌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벌면 안 돼. 막 이러고 그건 골프도 못해 하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될 때는 콧방귀를 끼면서 네가 되면 할게.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나왔잖아. 봐, 이거 봐. 내가 내년 올해 연말까지는 500이 될 거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될 거야. 실제로 됐는데 되고 나서 말했어요. 자, 됐잖아. 내가 되면 한대매. 아, 니는 된대. 나는 안 될 거야. 할 사람은 할 이유를 대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이유를 대요. 절대로 친구 갖고 성공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맥으로 소비자로 시작하지만 정말 제 생각에는 해외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그 작은 울란바토르 150만 인구밖에 안 되는 곳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그다음에 유럽이 열려버렸어요. 10월에는 유럽 오픈식에 가게 될 것 같아요. 6월에는 열흘간 몽골에 벌써 10월 2차부터 판매사를 시작한 파트너가 5월 거의 다 해가지고 이번 5월 2차 마감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마감해요. 몽골에서, 예, 한국에서 못하면 기적이잖아요. 6개월 만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딱 마감하는데 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몽골에 1호 세일즈 마스터 나왔어요. 우리 바드마가 2호. 3호, 4호 지금 다 줄 서 있어요. 10번 마감한 사람, 8번 마감한 사람, 4번 마감한 사람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몽골이 6, 7, 8월이 겨울에는 무섭게 춥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다 부서져 있어서 구두 다 깨지고 옵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이 안 돼서. 그런데 6, 7, 8월이 가장 아름다운 초원이 아름다운 계절이래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비행기표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6월 달에 6월 하순에는 들어가서 열흘간 판매사 이상 리더들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리더 워크샵을 하고 7월 2일에 돌아와서 7월 13일부터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를 가요. 갔다 와서 또 해외 일정이 잡히겠죠. 저는 올해 내년에 완전히 해외를 굳히기를 할 거예요. 올해 내년 열심히 비즈니스하러 가서 또 놀기도 하고 국립공원 가면 뭐 제가 맨날 뭐 하겠어요. 파트너들과 많이 놀아주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놀러 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열렸는데 리더감이 있다. 석 달씩 살기.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서 놀면서 비즈니스 하고. 이렇게 정말 애터미는 우리가 100살이 돼도 정말 수입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훨씬 다른 90살, 100살보다 훨씬 젊고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할 것이고 젊어지고 뭐 70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100살이 될 거고 예, 저도 100살까지 이대로 있으려고 해요. 예, 그렇게 정말 100살 때는 강의 안 해도 무대에 나와서 아 나는 몇 호 임페리얼이에요. 근데 이제 150살까지는 살 건데 지금 100살밖에 안 돼요. 이것만 해도 비전이 되겠죠. 그런 애터미를 여러분들 절대 끈을 놓지 마시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고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로 우리 합가족들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